첫 번째 라운드 글러브 터치와 함께 출발합니다. 야, 시작하자마자 거리 벌리지 않고 그냥 붙어버리네요. 네. 탐색전 따위는 없는 김종백과 박지현입니다. 동백. 자, 마이크. 오! 카운터 맞습니다, 우선. 자, 일단 밀고 들어가는 박지현입니다. 자, 넘깁니다. 바닥으로 대리고 들어갑니다. 야, 정찬성 선수가 칭찬할 만하네요, 지금까지는. 네. 첫 테이크다운을 성공시키는 박지현입니다. 바디. 이 구역은 박지현 선수가 상당히 좋아하는 구역이거든요. 맞습니다. 오! 제대로 들어갑니다. 자, 무게를 이용한 파운딩. 자, 그리고 사이드 포션. 자, 데미지 들어간 거 알고 바로 패스하려고 하죠. 사이드 포지션 점령을 원하고 있는 박지현입니다. 치열하군요, 저 다리싸움. 예. 이 부드러운 그런 매끄러운 그래플링을 소유하고 있다. 아, 이런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 박지현 선수인데요. 맞습니다. 확실히 레슬링 잘하긴 하네요. 지금 컨트롤하는 모습 보면은. 예. 계속 공격을 시도하고 있지만 저 사실 공격을 시도한다는 게 빈틈을 보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근데 빈틈을 보이지 않으면서 계속해서 시도하고 있습니다. 오! 아, 완전히 올라탑니다. 자, 저는 암살로 나오죠. 그다음 쓸 수밖에 없는 포지션 백쪽까지 허용을 하는 김종백입니다. 자, 김종백 위기. 자, 천천히. 박지현 선수 시간 많아요. 3분이나 있어요. 3분. 자, 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완전히 올라타 있는데요. 자, 지금 파운딩 살짝 때려주면서 포지션 포기하라고. 자, 파운딩. 아, 이렇게 펴지면은 답이 없죠. 자, 파운딩 왼손 파운딩 일어나야 될 텐데요. 자, 레프리도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 위쪽에 무게가 실리니까 마음대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김종백 선수 굉장히 무겁거든요. 위쪽이 저렇게 쏠려 있으면은. 다시 눌러주는 박지현입니다. 자, 파운딩. 오, 너무 많이 맞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 파운딩. 어, 일단 큰 움직임이 없는 김종백 선수인데요. 자, 다시 잠궈놓게 원하고 있습니다. 어, 지금 완전 열려 있어요. 파운딩. 자, 무방비예요 지금 거의. 자, 지금 반응 없는데요. 오. 파운딩, 파운딩. 자, 심판이 말릴 수도 있습니다. 이러면. 여기서 파운딩 두들겨주는 박지현입니다. 자, 아직 시간도 많이 남아 있어요 지금. 김종백 선수 글러브로 방어는 하고 있지만 별다른 움직임이 없거든요. 자, 오른손 파운딩 연타 계속해서 들어갑니다. 자, 하체라도 어떻게 움직여야 될 것 같은데. 두들겨줍니다. 아, 이거 위험하죠 지금. 자, 계속해서 두들겨주는데요. 심판이 열리나요? 문 열리나요? 문 열리나요? 김종백. 자, 왼손 파운딩 툭툭툭 건드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방어한다고 보기 좀 힘든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자, 이거 아쉽게도 지금 레프리가 아, 대표 경기를 가져갑니다. 와, 박지현이 승리를 장식합니다. 너무 잘하네요. 아, 깜짝 놀랐습니다. 정찬성 선수의 제자 박지현 선수인데 지금 이 포지션이 사실 저희 UFC 부산 때도 프랭키 에드가르 상대로 보여줬던 정찬성 선수의 경기였었거든요. 맞습니다. 예, 똑같은 지금 포지션이 나왔어요. 와, 공교롭게도요. 컨트롤을 정찬성 선수처럼 너무 잘하네요. 네. 아, 깜짝 놀랐습니다. 소름 돋았습니다. TKO로 아, 블루코너 박재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이 느린 장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만 침착하게 그런 경기를 보여줬고요. 자, 이렇게 박재현 선수가 1라운드 TKO 승리를 장식을 했습니다. 정찬성 선수가 극찬할 만했습니다. 김종백 선수 자, 이제 오늘 AFC 18번째 이벤트 다섯 번째 경기입니다. 장정혁과 박지현 선수 1라운드 출발했습니다. 자, 태클 한번 들어옵니다. 자, 들어올려서 태클 디펜스를 했고요. 네. 서로 지금 물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디. 아이차. 아, 지금 위아래 콤비네이션 좋았습니다. 네. 자, 장정혁 선수는 떨어지지만 못하게 계속 오버확을 걸어주고 자, 중심을 낮추면서 그렇죠, 밀어주고 또 나왔습니다. 빠져나오는 장정혁 선수입니다. 사실 저런 클린치에서 교착 상태보다 이런 스탠딩을 더 즐겨하는 장정혁 선수예요. 어, 둘 다 지금 회피를 잘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박지현 선수는 계속 펀치를 주면서 간간히 계속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근거리에서 페이크도 섞어주고 있고요. 네, 이렇게 하다가 한순간 크게 맞으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거리를 좁혔다가 다시 벌렸다가 가 있는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멀티감치 잡고 있습니다. 거리를 예, 주지 않고 있어요. 장정혁 들어오면 들어올려서 좀 옆으로 빠져나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좌우로. 네, 아, 지금 여유까지 보여주고 있는 장정혁. 네, 여유롭게 자꾸 손을 들고 있어요. 예. 거리를 잘 잡으면서 좌우로
스탠스 바꿔줬고요. 라이터 안면에 들어갑니다. 사이드 스텝 밟는 장정혁, 따라가는 박재현. 태클 시동, 더블 렉 잡았고요. 자 드디어 제아트 렉 테이크다운 성공합니다. 드디어 테이크다운 성공했습니다. 자, 아 풀마운트까지. 자 쉽게 지금 풀마운트 내주나요? 자 굉장히 시간이 별로 남지 않았어요. 그렇죠. 마지막 10초입니다. 포인트를 좀 따놔야 될 텐데. 자, 파운딩을 좀 쳐주면서 더 포인트를 노려야 됩니다. 네. 자 안면쪽 파운딩. 박재현 시간상 KO까지는 힘들었고 어떻게 풀어나가야겠다 그런 실마리는 좀 찾은 것 같아요. 네 지금 펀치를 계속 던져주면서도 근거리가 되면은 박재현 선수는 밑으로 툭 하고 이렇게 떨어져서 태클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네. 장재혁 선수가 디펜스를 하려고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게 타격을 주고 빠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박재현 선수는 계속 압박을 해주면서 따라 들어가고 있어요. 장재영 선수가 펀치로 이렇게 끝을 내고 싶어도 어느 정도는 붙어야 되겠지가 없었기 때문에 테이크다운 좀 작용할 것 같긴 합니다. 네. 자 장재영 선수가 좀 적극적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아우 박재영 선수가 태클을 계속 시도합니다. 싱글렉 잡아줬고요. 펜스 쪽까지. 그립을 잡나요? 네 잡았고요. 자 넘어졌습니다. 또 벽으로 다가가서 쉽게 일어났습니다. 또 네 역시 2라운드 시작부터 태클을 노려봤던 박재현 선수인데 장정혁이 또 잘 일어났습니다. 네, 벽을 활용해야 된다는 건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싱글렉 잡아주고요. 자 또 떨어졌습니다. 또 저 펀치를 주고 어떻게 해야 되나. 오! 자 이번에도 싱글렉 잡아주고요. 박재현 네. 끌어내렸습니다. 네, 방어를 위주를 좀 많이 연습을 한 것 같습니다. 들어올리려고 예. 하는 동작. 오 이번에 택다운. 자, 풀마운트를 굉장히 쉽게 올라탔습니다. 네. 있는 위치입니다. 앞서 1라운드 마지막 장면 같아요. 쉽게 풀마운트 올라탔습니다. 네, 이번엔 시간도 길기 때문에 피니쉬를 노려볼 수도 있죠. 그렇죠. 자 파운딩 안면쪽. 자 데미지가 점점 쌓일 거예요. 저렇게 안면에 계속 맞다 보면은. 자 바디 트라이앵글을 살짝 잠가주고. 네 일단 몸을 돌렸는데 들어갑니다. 이렇게 백쪽을 내주는 것도 좋지 않죠. 자 계속 두드렸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자 뭔가 제스처를 보여줘야겠죠. 자 이렇게 되면 심판이 자 레프리가 말릴 수 있는데요. 계속해서 파운딩 다해주고 있는 박재현 선수입니다. 네. 여기서 경기 종료됩니다. 박재현 선수가 계속 노리던 걸 결국에 또 성공했습니다. 역시 그 1라운드 막바지에 태클이 네. 좀 실마리가 됐던 것 같고 네, 맞습니다. 결국 그 전략으로 마무리를 지었어요. 예, 유한 쪽으로 움직이는 게 영리한 것이죠. 그라운드 앤 파운드로 장정혁을 마무리 짓는 박재현 선수였습니다. 장정혁 선수는 조금 아쉬운 부분은 박재현 선수를 자꾸 들어서 태클을 방어하려고 했는데 누르는 방법도 있지 않았을까 좀 생각이 좀 됩니다. 2라운드 2분 15초 테이크다운을 허용한 이후에 정말 쉽게 풀마운트를 네. 내줬거든요. 박재현 선수의 승리입니다. 레드코너 박재현 선수가 2라운드 승리를 네, 따냈습니다. 박호준 대표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